3, 2, 1 굿즈파! 지금 저는 심카드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방금 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비슈케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00섬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들어가라고 운전기사분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500섬을 요구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딴 데 가서 적정가를 물어보니까 150섬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여튼 근처 유심칩 가게에 갔습니다. 지금 제가 사려는 심카드가 245솜 일주일인데 무제한. 너무 좋은데? 그 후 숙소까지 걸어가려다가 5 minutes here. Hitchhiking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친절한 분을 만나 숙소까지 갈 수 있었네요. 뜻하지 않은 큰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여긴 것 같은데? 와, 이거 뭐 알프스야 여기? 게스트하우스. Yeah, you booked that from booking, right? Yeah. Oh, is it okay to swim right now? Swim? It's cool. Yeah. Okay. And but you need to hurry up. Why? Because when sun goes more down, the water will get cooler. Okay, okay. 수영할 수 있는 곳도 알려주시고 no, 친절한 주인분이었네요. 아, yeah, it's a private.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장실이고 씻는 곳. 그럼 이제 수영하러 가봐야죠. 그나저나 여기 뭐지 도대체? 와. 야 잠깐만, 소똥들이 이렇게 많아? 숙소 주인분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 호수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뜹니다. 지금 9월이잖아요. 여기가 원래 휴양지 개념이라서 8월 이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없네요. 일단 지금 오후 4시에 온 것도 그렇고 어찌됐던 키르기스스탄 여행의 목적 이시쿨에 도착했습니다. 멋진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갈 곳은 저쪽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이빙을 하면서 한번 입수를 해볼 건데요. 웬만해서는 스마트폰도 같이 이제 입수할 때 쓰고 싶은데 여기 지금 바닷물처럼 이제 염분이 좀 있어가지고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게 다이빙하러 가는 길. 와, 수심을 모르는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기도. 그렇게 스마트폰은 다이빙 때에 있던 러시아인 아저씨에게 맡기고 시원하게 있었습니다. 오케이, 굿즈파 다와이. 굿즈파. 근데 꽃보다 남자가 중앙아시아에서 대박난 건 아닌데 러시아 아저씨들마저 저를 구준표로 부르네요. 위대야 위대야 구준표. 이 정도면은 물이 그렇게 차가운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해가 지면은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데서 수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진짜? 왜 러시아 사람들이 예전부터 여기 휴양지로 썼는지 알 것 같아요. 와, 아 이제 좀 수영 좀 해보고. 그렇게 수경 쓰고 1시간 반을 신나게 헤쳐봤습니다. 아 예, 땡큐. 예, 해보그때. 예. 이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수영도 다 했고 여러 사진을 찍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사진 찍어달라 부탁했던 현지인 두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가지. 가지, 에그플랜트, 예스. 두 분 다 현지 변호사에 한 분은 고려인이셨습니다. 두 분들 사진도 찍어드렸는데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야 할 시간. 해가 지고 있는 이시쿨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를 정말 죽기 전에 한번 더 와야 될 것 같아. 진짜 힐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6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 계속 센터에서 낑겨서 갔단 말이에요. 대략 9시간 걸렸죠. 그리고 수영을 거의 1시간 반 했습니다. 비교적 짧게 수영은 했지만 이시쿨 정말 좋았습니다. 이후 숙소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아까 만났던 그 현지인 두 분과 같이 모이는데 금세 친해지기도 했고 다른 특별한 계획도 없어 그분들과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아, 2218솜.
빵도 있고 메뉴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똠얌이네. 이거 태국 거. 그렇게 선택한 658소 음식. 음식이 나오는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없어진 24시간 운영.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술을 잘 마신다라는 이야기. 이후 나온 음식들. 오이가 있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중독성.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 맛있어요. 이후 내일 먹을 것도 살 겸 24시간 마트에 갔습니다. 우와. 와, 대략 한 1,350원. 진짜 좋다. 살 게 많이 있네요.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이시쿨에서 수도 비슈케크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택시 바가지를 걱정한 현지인 변호사분들은 직접 비슈케크 가는 민니버스 차비를 도와주고 버스 정류장까지의 택시비도 내주시고 심지어 시내 길 안내를 도와주실 할아버지까지 섭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로 떠났습니다.